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벌써 2021년이 됐습니다. 애틀맘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21년 어떤 계획을 세울까 하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계획은 아니지만 건강, 마음대로 될 수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큰 소망과 또 계획이라면 건강하게,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2021년. 건강해야 행복함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중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한번 이상은 다이 고통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줌소태? 방광염이라고 하죠. 심하게 방광염에서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가게를 하다 보니까 원할 때 바로바로 화장실을 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참다 보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이게 심해지면 당연히 병원을 가지만, 병원 가기엔 조금 애매하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럴 때 먹는 뭐 좋은 거 없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었거든요. 또 주변에 방광염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약이나 건강보조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쌤께 여쭤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며칠 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엄마가 어떤 프로를 보셨는데 거기서 체리가루를 먹으면 잠을 잘잘수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체리가루가 싸니까 좀 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체리가루를 먹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셔가지고 저는 신걸 좋아하긴 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그거를 다른 데 타서 드셔도 되긴 하지만 먹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약을 사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쌤께 여쭤봤죠. 어떤 제품을 사야 하냐. 근데 의외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미 이 체리 알약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약이라고 해야 될지 건강보조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쌤과 정쌤 한국 가족분들은 이 체리 가루를 잠을 자기 위해서 드신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오래전부터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와, 대박. 저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서 제가 눈이 동그래지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같이 봐주세요. 정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틀맘 구독자 여러분님. 전 여러분에게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제가 꼭 약장수 같아요. 근데 약장수는 아니고 약장수들이 좋아하는 아줌마.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필요한 약들이 많아졌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찾은 약 중에서 아주 지금도 매일 먹고 있는 약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이가 50 넘으니까 가장 생기는 고통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은 방광염. 이게 오줌소태라 그러지요.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좀 소변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집안 대대로 식구들 손이 좀잘 아파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집안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손이 발이 많이 아픈 질환이 생기는데요. 이게 고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같이 안고 가내야 되는 그런 질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영양제 가게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하니까 잘 모를 때 약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건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크랜베리. 크랜베리가 어디에 좋은지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소변을, 기능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이제 이런 약이 있는지 몰랐을 때는 주스를 사서 마셨어요. 미국에 있는 마켓에 가면 100% 크랜베리 주스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오렌지 주스에 타 마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정말 웬만큼 희석해가지고 이게 약효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조금 넣고 해야 좀 먹을 수가 있고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약들이 있더라고요. 크랜베리, 이렇게 엑기스로.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먹으면 정말 소변이 팍 터지듯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집에다 삼기약으로 놓고 조금 찝찝해, 뭐 무슨 질환이 생기려나 이제 이럴 때마다 먹었는데요. 그건 40대까지였던 것 같아. 50대 넘으니까 이제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매일 먹어야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영양제 먹듯이 매일 먹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칸판이나 아무거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사시면 되는데 미리그램 수가 있어요. 이게 500, 1000, 1500인데 저는 4200mg이에요. 좀 그러니까 강한 걸 먹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한 2500 정도 사셔서 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방광염이나 오줌소태 같은 질환이 평소에 있고 피곤을 잘 탄다 하면 저는 그냥 이거를 매일 드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회사에 상관없이 크랜베리 한 알 정도는 집에 상비약으로 매일 안 드셔도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주스를라도 사다 먹고. 그러니까 크랜베리 종류는 여성분들은 한 50대 이후에는 집에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체리 엑기스예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흔히 체리는 우리가 그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우리 그 이렇게 뭐 항염 물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체리를 얼만큼 많이 먹어야 그런 몸에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을 제가 먹게 된 거는 손이 약해서 흔히 제가 하는 말로 이렇게 생긴 건 공주님 같지 않은데 몸이 약간 공주 스타일이라서 조그만 집안일 많이 하고 설거지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관절이 다 부어요. 그래서 아픈데 그 얘기를 또 하니까 이거를 권해주시는 거예요. 체리 엑기스를 먹으라고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 뭐 한국분들이 뼈마디 좋다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효과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어보고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아버님, 그 다음에 저희 동생 부부, 저희 형부, 저희 언니 다 먹는데 이거 떨어질 때쯤 되면 난리가 나요. 불안해가지고. 왜냐하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발을 쓰시는 이게 좀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 뭐 택배 같은 거 일하시는 분들 너무 효과가 먹을 때는 안 아프니까 그냥 몰라 효과가 있는지 끊어보면은 이제 효과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안 먹으니까 아픈 걸 아니까. 우리가 몸에 장기가 있는 걸 느끼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나 위장이 있는 것 같아, 눈이 있는 것 같아, 없는 듯이 살아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손발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프면 있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지금 그냥 1000mg인데 제가 이번에 아버님 사보내드린 건 2500짜리 사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알씩 먹으라고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시니까 두 알씩 드세요 하니까 드시면 무릎이 안 아프시대요. 연세가 있으신데. 근데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이걸 두 알씩 드시는 거 하다 드리려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찾아보니까 미리그램 수도 이것도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1000인데 실제로 손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한 2500 정도를 드실 권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이것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상비약처럼 요거는 증세가 있을 때마다 먹어도 되는 건데 사실 손발 아픈 거는 매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리 엑기스 이것도 그냥 회사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세일하는 상품 2500mg 이상으로 사셔 드시면은 일하고 일어나도 내가 왜 안 아프지라는 그러니까 손발 있는 걸 잊고 사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나의 몸에 장기가 없는 것처럼 잊고 살자. 있는 걸 느끼시면 안 돼요. 머리가 있는 게 느껴지고 눈이 있는 게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나눴으면 하는 약은 크랜베리와 체리 엑기스였습니다. 많이 사셔서 드시고 건강한 삶 같이 나눠요. 안녕히 계세요.
못 가.